누가복음 지금 아직 19장이 안 끝났습니다. 참 19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설교에 대한 그 질문도 좀 받았어요. 이제 마이크가 새로 설치가 돼서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어디서 조금 헷갈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겸손하셨지만 나귀를 타셨다, 이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주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연호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다 죄인들이라고 분류되고 취급되었던 사회적 통념에서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말이 아니라 나귀 등에 안장을 지우고, 그것도 제대로 된 안장이 아니죠, 옷을 거기다가 얹어놓고 길거리에 옷을 깔고 이제 왕을 맞이하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왜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여기에는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귀 타면 그러면 겸손한 거냐, 이 질문이 분명히 있었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겸손하다는 정의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겸양지덕을 떤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신분을 낮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셨지만 나귀를 탔다는 말은 예수님은 베다니 또는 감람산 벳바게 이런 마을을 거쳐 지나오시면서 수많은 슬픈 운명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회적 통념으로 규정되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죄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한 번도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기준을 만들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참 가난하고 공고하고 찌든 운명을 보시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는 말은 겸손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낳고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귀는 무엇과 당시 대비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게 정확히 왕의 신분으로서 횡차라면 뭘 타야 옳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 말을 타야 옳은 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차를 보고 세 부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해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요 얼마 전에 빌라도가 군기를 앞세우고 번쩍번쩍하는 군장을 꾸린 채 위풍당당하고도 화려한 멋진 입성의 장면을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 목격했고 알고 있어요. 그랬겠죠, 여러분? 근데 그 멋진 왕으로서의 행차보다는 거기에 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연호하는 가난하고 찌든 백성들 사이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적어도 첫째, 로마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웃기는 모습이었어요. 뭐야 저거는?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풍경이에요.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발이 거의 땅바닥에 닿을락 말락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엉그작 엉그작 하면서 주변에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기도 안 차요. 그러면 그 입성을 종교적 퍼포먼스로 이해를 했겠어요? 아니면 정치적인 왕으로 입성을 이해했겠어요? 종교적 퍼포먼스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후에 내가 이 사람에게는 아무 잡아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직접 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견디지 못해서 역사에 씻어낼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굉장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비리가 많았어요.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고소할 수 있는 참소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황제에게. 아, 우리 이 사람 이런 비리가 있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좀 교체해 주십시오. 이거를 가장 총독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면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당시 총독들은 얼마나 로마 보좌를 향한 이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있는지 그 농도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열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든지 보면 많은 총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꿈은 로마를 향한 꿈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해서 황제에게 자기의 비리가 전달되고 들켜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이 정치범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로마 시각에서 입장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굉장히 좀 이중적이었습니다.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슨 범인으로 엮어서 로마 당국에 넘기려고 했죠? 정치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치범이 아닌 걸 알았어요. 기껏 걸어놓아야 신성을 모독한 종교범으로. 그런데 정작 그럴 수 없는 것은 로마 당국이 정치범 외에는 종교에 관한 시비는 일절 간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지금 저런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말 타고 멋진 폼을 잡고 들어와야 죄목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범으로. 그거 봐라, 저 사람은 반란자다.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복을 목적으로 저렇게 왕의 행세를 한 채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빌미가 생겨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봐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연호하는 그 나뭇가지를 흔드는 일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선생이요, 예수님에게 주라고 그러질 않았죠? 이 일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시선은 이제 정리가 됐죠? 안 됐어요, 아직? 정리가 됐죠? 예. 뭐, 여기까지 이해 못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입성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저버리고 누구를 원했죠? 바라바.
바라바는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 강도라는 말은 레지스탕스,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는 꽤 백성들 편에서 나름 국가를 위해 일하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시대는 강도라 그랬어요. 아마 이 명칭도 제3자 쪽에서 붙여준 명칭인 것 같아요. 그 바라바를 노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오랜 세월 열망하고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던 메시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은 각자 고향으로 가요. 우리는 보통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변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부활을 목격하고 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진짜 변한 것은 어느 시점인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엠마오 도상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 동행하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왜 당신은 근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일도 보지 못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낙향하며 실망한 채 슬픈 얼굴을 빛을 띠고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뭘 풀어줬어요? 이사야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줬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선지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십자가에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모든 의식세계가 열어지는 경험을 해요. 이걸 진리에 대해서 경의를 경험한다 그래요. 그때 변합니다. 그때야 변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고도 길을 되돌리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메시아라면 골백번을 다시 산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뭔 소린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가슴 한복판에서 풀어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이 정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이었죠.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리고 그 다음 물었던 질문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옳습니까? 이 질문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이 자기를 조차 다메섹까지 임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서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야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의식 세계를 관통하고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한 인물이라는 경이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 한복판에 따로 분리되어 이해를 가졌던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사도 바울의 의식 한복판에서 만남을 갖는 놀라운 회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그런 초자연적인 빛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다메섹 언덕에서 보여줬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풍경은 바로 전형적으로 무슨 사건인가 하면
구약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럼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포로기에 쓰여졌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호와 암호로 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알려야 되겠고 포로로 붙잡은 백성들은 감추어져야 되겠고 해서 기호나 암호를 사용해서 글들을 써요. 그래서 뭐 수레바퀴가 나오고 하늘에서 빛이 조여히 조명되고 이런 광경들이 나옵니다. 모든 주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묵시문학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대학자인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보았던 풍경은 바로 그 묵시문학의 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자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돼요. 정확하게 육신의 눈이 닫히면서 영의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포로가 되죠. 결국 모든 게 뭐에 기초되어서 깨트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진리도록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 목사님 이건 너무 진리 진리 진리야. 아, 진리입니다. 더 진려야 돼요. 더 진려야 돼요. 응?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한 한 그건 무슨 종교도 아니고 사이비 집단 그 프로그램을 보셨죠? 신아무개라는 목사가 저 피지라는데 교인들을 전부 속여가지고 논밭 재산 다 바치게 하고 몽땅 그 우린 그런 프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속을까?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다 똑똑한 사람들 가서 앉아있어요. 예? 맹꽁이 같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속을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IQ 문제 절대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문제는 IQ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은혜가 있어야 열어지는 것이고, 둘째, 거기에 기초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속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어둠과 빛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아슬아슬한 지금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 유심히 유튜브로 그 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영상을 몇 개를 주목해서 보는 게 있어요. 거기 지금 청년들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현상일까 하고 이제 유심히 들여다봐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의 그 단말마적인 감성을 자극해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헌신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윤리성이 배제되어 있어요. 윤리적이질 않아요. 복음은 윤리가 아니지만 윤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단, 신천지 같은 사람들, 여기 혹시 오늘 신천지에 오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갑자기 그렇게 말 잘되고 이쁘던 딸들이 거기 한번 빠지니까 엄마 아빠한테 당신이 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살떨리는 광경이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걸 몸소 겪었을 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어가면서 착념해야 될 관심은 뭐냐 하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과 빵의 해결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분이 너무도 기대 밖으로 무기력하게 죽어가니까 한 방에 내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흔들던 그 백성들의 입에서 믿겨지지 않는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 저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으소서. 그 다른 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점점점 다가오는 정점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자, 이제 41절을 좀 보세요. 41절. 오늘은 어쨌든 19장을 끝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가까이 오사 그렇게 돼 있죠? 가까이 오사.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엔기조, 예, 가까이 오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리상 거의 다 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엔기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중대한 사건이 앞으로 지금 서서히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암묵적인 입체적 표현이에요. 그 단어가 여기 쓰여진 가까이 오사, 엔기조라는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유명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여긴 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통곡이에요. 울부짖는 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나이의 눈물처럼 그냥 눈가에서 툭툭 떨어지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울부짖고 부르짖는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격한 감정적 반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이유가 뭘까? 지금 다가올 어떤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모두 몇 번 우셨습니까? 몇 번 우셨어요? 성경에서 세 번 우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세 번 다 눈물의 의미는 좀 상황은 달랐지만 지향하고 있는 관점은 다르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한 번은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흘리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 아버지께 자기의 곧 지고 가야 될 그 길을 일어서기 전 깊은 대화 속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머지않아 이 도성이 로마 말발굽에 어떻게 참혹하게 짓밟힐지를 알고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고 불행한 운명을 결정한 자녀를 향하시는 부모로서의 눈물입니다. 이제 곧 이들이 맞닥뜨릴 그 참혹한 고난을 생각할 때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자, 이 눈물은 사실 오늘날 누구의 눈물로 회복돼야 되냐 하면 교회의 눈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이상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성경에 울었다고는 나와 있는데 웃었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쯤 하늘을 보시고 껄껄껄 웃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한 번도 웃지 않으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웃었을까요? 안 웃으셨을 것 같을까요? 말도 잘 안 나오네. 웃었겠죠. 우리와 인성을 똑같이 가지신 분인데 왜 안 웃었겠어요? 웃었겠죠. 예수님 말씀 속에는 우스운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유머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웃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담아내기에는 예수님이 받아내야 될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팔복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기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적과 구원은 결국 애통이 열쇠입니다. 이 애통이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고 긍휼과 은혜로 풀어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애통은 아주 중요한 회복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나가 역사의 새벽을 여는 말씀의 사람을 태중에 잉태할 때에도 무엇이 전제되었었나요? 통곡의 기도가 앞에 있었습니다. 통곡의 기도라고 나온 것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기 전 존재를 쏟아내는 제단에 자기를 바치는 그게 쏟다 그 말이에요. 그게 통곡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자 눈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세상의 조류나 교회 안의 느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곧 멸망당할 도성을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슬퍼서 어떡하지? 눈물을 툭툭툭 흘리신 게 아니라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통곡하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좀 더 미세하게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뭐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 평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평화에 대해서 주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잠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가복음 앞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본문과 여기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나타났던 본문과 비교를 시켜드렸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땅의 평화를 얘기했어요. 구세주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당연히 이 땅은 평화가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풀어 단어를 설명하면 예비된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루, 이래,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 뜻이죠. 뭐를? 샬렘, 샬롬, 평화를. 그게 도성의 이름이 됐죠. 자, 그러면 19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하늘에는 평화요, 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 자체가 시편 118편의 내용을 축약해서 노래한 겁니다. 시편 118편은 우리가 지난주 잠깐 보아왔다시피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도성 안에 있고 그들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제 개선가를 부르듯이 입성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배경을 보면 당연하게 정치적인 승리의 구호였습니다. 그 호산나 호산나라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외치던 백성들의 의중을 정확히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빵과 정치적인 억압을
해결하는 메시아를 지금 나름의 오해 속에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평화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소리쳤던 그 평화는 뭐란 말입니까? 빗나간 평화란 얘기예요. 그 이 땅의 평화가 맹랑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를 저마다 얘기해요. 저 북한 정권도 평화를 얘기하고 남한 정권도 평화를 얘기하고 미국도 평화를 얘기하고 중국도 평화를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그 평화의 정체는 뭡니까? 힘이 유지하는 평화예요. 그게 로마의 평화였어요. 팍스 로마. 로마는 이 평화와 사회적 질서를 국가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의 정체는 뭐예요? 힘이 유지해 주는 평화예요. 힘의 균형과 밸런스가 깨지면 바로 의미가 없어지는 평화. 그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평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의 왕이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나라는 너희가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베다니 벳바게 감람산의 주변에 이 가난한 사회가 통념을 만들어 놓고 죄인이라고 취급한 바로 그네들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고 너희들 눈에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비유와 맞물릴 수밖에 없냐 하면 문화 비유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 문화를 각각 맡았던 종들이 세 가지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돌아올 귀인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불확실해요. 누구의 시각에서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게 그 당시 통례였으니까 왕위를 받으러 로마를 향하는 수많은 정권을 향한 욕망을 가진 자들이 후에 쫓아가는 고발자들에 의해서 그 왕위가 폐기되고 취소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느낌인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위를 받아 가지러 간 사람은 첫째 위험이 뭐냐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두 번째. 돌아와도 왕권을 가지고 올지 안 가지고 올지를 몰라요. 세 번째, 그들이 각각 맡았던 한 문화는 장사하기에 넉넉한 액수였다고요? 아니라고요. 터무니없는 액수였어요. 터무니없는 액수. 그런데도 그들은 이 세 가지 위험과 긴 인생의 부담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채 그 귀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터무니없는 인생들. 더 많은 그런 청춘들이 우리 삼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터무니없는 인생들. 이 터무니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자 의미를 찾아봤더니 근거가 없는 사람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거가 없는 사람들. 보니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는 정말 근거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할까? 비하가 아니라 팩트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잡으심과 찾아오심과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사건이 없었다면 용도 폐기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들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한 문화를 맡은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세리, 창기, 장애인, 여인들, 어린아이들, 사회가 통념적으로 죄인이라고 하찮은 것들이라고 규정해놓은 사람들,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리, 사개오. 그는
요단강의 동료들의 회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미 일찍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삶을 뒤집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직전에 가장 나서기 꺼려해야 됐던 직업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특별히 세리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하기에는. 그러면 세리는 누굽니까? 로마 정부에 부역해서 일생을 잘 먹고 잘 살았던 우리 일제 기준으로 말하면 매국노 같은 사람인데 거기 나와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날 열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를 원했구나.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저 믿음 가진 이후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적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습관적 현재 시제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뭘로 마무리되는가를 결론 겸 보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19장 총정리하는 겁니다.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연호하던 무리들까지도 진정한 예수님이 꿈꾸시던 평화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가 꿈꾸시던 평화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의 인생이 원래의 자리로 질서를 잡는 것, 그걸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에요. 거룩의 개념도 마찬가지, 관계적 개념이에요. 평화, 거룩, 이 키워드는 사실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인간으로서 평화를 구하고 평안을 쫓아 온 세상을 헤매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쥐었다 하는 평안을 그 끝에서 가보면 모조품 행복이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 가슴 한복판에는 큰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부속품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뭐예요? 로마의 평화예요. 근데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고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도마가 묻죠. 어디 가십니까?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십자가 지러 가는 평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평안은 간단해요. 내가 남을 위하여 짐을 짐으로써 희생함으로써 나에게 생겨지는 생성되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다르죠. 로마가 추구하고 로마가 질서를 잡고 있던 그런 평화와는 본질적으로 기초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어쩌자고 교회마저도 규모와 만몬의 실력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를 요 얼마간 해왔어요.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평안해져서는 안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뺏어도 가시고 주시기도 해요. 여기에는 양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뺏어가도 흔들리지 않더라. 주어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 그 안에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꿈꾸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행위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루살렘 노정에.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5절을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온화하게 기록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정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두 견해가 있어요. 그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성경에 두 번 있었냐? 한 번인데 어떤 설명의 입장에 따라서 나누어서 기록을 한 거냐? 예수님의 정화 사건은 한 번입니다. 근데 요한만은 그 기록을 앞에다 놨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의 이 정화 사건 기록과 누가의 정화 사건 기록을 보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격한 분노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이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비둘기는 적어도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짓들을 했는가 하면 정말 잔인한 짓들을 했어요. 그 드릴 게 없어서 가장 빈궁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를 가난한 자들이 예물로 갖고 오겠죠. 그러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는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둘기 눈을 까뒤집어 보고 깃털을 들춰보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 옆에 다른 거 사오라고 깨끗한 거. 또 다른 재물들도 먼 길을 오다 보면 양이든 염소든 성한 놈을 그대로 갖고 오기가 거의 어려워요. 오다가 상체기도 나고 병도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도 예물이라고 갖고 오냐고. 그리고 옆에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오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성전 안의 장사꾼들입니다. 그건 그 당시 불법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노할 일들을 합법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런 가슴 아픈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성전을 내쫓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게다가 이 당시에는 랩돈, 두 랩돈, 랩도, 달란트, 데나리온, 이런 화폐 단위를 썼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전에는 거룩한 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세겔이라는 성전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장난입니다. 그 성전 돈 세겔을 만들어서 세겔이라는 단위 들어보셨죠? 만들어서 그걸 어쨌든 바꿔야 돼요. 세겔로. 그럼 거기에 요즘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 어마어마한 기가 막힐 환율을 환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성전이 가장 부자였어요. 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실지했습니다. 돈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리고 근처에다가 막 농장도 사놓고 그랬어요. 또 거기 많은 제사장들을 살게 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편하게 먹고 살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이젠 못 견디겠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상황이 한 시대에 맞물려서 이게 폭발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죄악이 이제 맞물리다 맞물리다 못해서 응집이 터져서 폭발이 될 직전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성전은 정화 운동이 아니라 성전 폐쇄 운동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통 제목에도 성전 정화 운동이라고 쓰고 있죠. 성전 폐쇄 운동이에요.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앞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 헐라. 여러분, 그 성전은 향후 90년 동안 지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절반에 가까운 46년째 지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고, 야, 이걸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은다 그러냐.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저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실질적으로 성전 재건이나 정화운동이 아니에요. 이거 문 닫자 누가 한 얘기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형식만 남은, 진심은 사라진, 영과 진리는 사라진 이런 예배드리는 죄악을 더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이런 성전은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고 희망사항으로, 아주 불운한 희망사항으로 말라기가 닫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문 닫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폐쇄하러 오신 겁니다. 이런 성전 하지 말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참고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좀 띄워주세요. 1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하죠. 이때는 이제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성전 안팎이 리모델링 되고 이제 사람 들뜬 상태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쫙 모이던 겁니다. 수리된 멋진 성전을 중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시작.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 부분 지금 읽다 마른 부분. 예. 이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절 하반절. 아, 3절. 3절.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은 삶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삶은 고치지 않으면서 지금 종교 행위는 지키기 위해서 멋진 옷들 차려입고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 수리 다 하고.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음 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자, 6절을 잘 보세요. 뭘 고발하고 있는가? 고아, 이방인, 과부, 무죄한 자. 이들의 구원을 실제로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나름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사회적 통념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선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로 규정해서 구원의 길을 틀어막고 있던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음 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흥토록 준 땅이니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도둑의 소굴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내느냐 그 뜻입니다.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도둑의 소굴이 되었냐 그 말이. 오늘 본문은 사실상 예레미야 선지자의 본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결론,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방금 성경에서 튀어나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샬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평안의 길로, 평화의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뒤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